나영 가수가 여러분들을 인사를 드릴 겁니다. 누구라고요? 불러보겠습니다. 나영 씨 나와주세요. 불러주세요. 자, 큰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26년째 노래하고 있는 가수 나예원입니다. 제가 고향이 서천군 마성현인데요. 저 마성현 축제에는 제가 26년 동안 노래하면서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판교에서 태어날 걸 잘못 태어났네. 여기에서 불러주네. 저 앞으로 고향은 서천군 판교면으로 제가 호적을 바꿀랍니다. 오늘 자 여러분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도 오늘 노래한 다음에 부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 저 상품도
또 물건도 많이 이렇게 좀 구매를 해서 여러분 우리 서천 편교면에 이 행사를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는요 애끼면 안 돼. 예, 돈도 애끼면 안 돼. 죽으면 다 쓸모없어. 몸가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죽으면 남는 게 돈이에요. 부죽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즐겁게 오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박수 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노래 사랑님 노래 아세요? 제 사랑님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곡을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냥 갈랍니다요. 아우 정말 한번 다시 들어가는 척 할게요. 박수 주세요. 오케이.
네, 제가 분명히 저는 마서면 출신인데 오늘부터 판교면 출신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건만 박수각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아닌데 박수 애끼시지 마세요. 오늘 준비물을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행사장인데 여러분 준비물 갖고 오셨어요? 즐거운 마음과 박수 칠 수 있는 손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러분께 잘 보이려고 제가 키가 159인데 신발을 15cm 힐을 신고 왔어요. 얼마나 불쌍해. 에? 불쌍하죠.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생각이 들죠.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죽겠어. 여러분이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디스코 메들리로 여러분 같이 저하고 춤 춰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박수가 약해. 있으시지요? 네, 가겠습니다. 메들리 주세요. 잘하시는게 버프리도 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하시는 댄스 주시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가지고 여기 왔을 때 앞에 나오셔서 춤추시는 분이 50명한테야 제가 오늘 일당을 받기로 했는데 정말 1억이야? 예? 나와주실 거예요? 안 나와주실 거예요? 예. 그 관절이 멀쩡할 때 춤을 춰주시는 겁니다. 바람 살랑살랑 불죠. 햇볕 따뜻하죠. 공기 좋지요. 50명 끌을 게 얼마 줄 테요? 지금 이 상황에 이 그지하고 지금 딜을 하자는 게요. 얼마 드려요? 이 여기 제가 오늘 와서 노래하려고 이거 이 옷을 무이자 10개월로 했는데 여기서 또 빼먹으려고 그러냐 진짜. 보정을 판교로 옮긴다고 했는데 마서에서. 그런데 말이야. 이쁘게 봐주시자고 여러분. 아니 여기 오빠는 또 오셔가지고 신용카드를 주네. 버스카드. 신용카드 주려는데 버스카드 주게 생겼는데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로트 메들리로 한번 다시 또 여러분 신나게 해드릴게요. 자 꼭 주세요. 큰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같이 즐기세요. 목이 나갑니다. 목 아싸. 30년 동안 더 건강하시라.
박수!